네, 서해안 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블박차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정확히는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 2차로에 트럭이 가고 있습니다. 트럭이 2차로에서, 네. 으아, 이때 들어오네요. 으아, 너무 놀라서 급제동하느라고 빵도 못했답니다. 이번 사고, 아, 트럭이 들어오면서요. 깜빡이를 미리 켰으면 좋았을 텐데, 깜빡이 없이 어디서 들어오나요? 들어올 때. 네, 이때 거리는 한 25, 32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하나, 둘, 2점 몇초 만에 사고 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상대 측에서요. 근데 질문자는, 저걸 어떻게 피해요? 네, 저20%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 측 보험사는 80대 20. 우리 보험사는, 아, 좀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답니다. 빵도 못하고 그냥 급제동하면서 네, 사고 났는데요. 몇대 몇인가요? 80대 20, 90대 10, 100대 빵.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트럭이 마지막에, 예, 트럭이 좀 미리 깜빡이를 100m 전에 켜고, 그리고 꺾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깜빡이 없이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80대 20 적당하다, 32%, 90대 10이다, 24%, 100대 빵이다, 44%. 속도가 중요하죠. 트럭의 속도가 얼마인지, 블박차 속도가 얼마인지, 블박차가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트럭도 한, 뭐, 보통 90까지는 가잖아요? 그리고 쭉 가는데, 가다가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밟나요? 아, 브레이크를 살짝 밟네요? 앞에 공사 중이라서 뭔가 가로막혀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아니, 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면서 브레이크까지 밟아서, 그래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아, 블박차가 만약 속도가 제한 속도 여기가 110인가요? 네, 서해안 고속도로는 보통 110이던데요. 제한 속도보다 많이 빨랐다면, 그렇다면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네, 인정되겠죠. 속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투표해봤을 때는 아, 블박차 속도가 상당히 있어 보여서 한 80대 20 정도면 받아들여야 될거 아닌가? 네, 그런 의견이 더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심이 갔어요.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허허, 분심에서 60대 40 나왔대요. 블박차 속도 빠르다고 블박차 40% 나왔대요. 에이, 이건 말도 안 되죠. 엄청 빠를 때뭐 70대 30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쪽은 좀 속도가 빠르고 한쪽은 깜빡이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왔을 때 네, 70대 30인 판결도 있고요. 80대 20인 판결도 있어요. 이 사고 분심에서 40대 60 나왔는데요.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원에서 네, 제 느낌은 90% 이상이 분심일 거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90%가 아니라 95%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피부로 느낄 때는. 그럼 이것도 분심에서 60대 40 나왔으니까 법원에서 블박차에게 40%를 판결했을까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6월 9일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90대 10. 네. 블박차 10, 트럭 90으로 판결되고 그대로 마무리됐답니다.